올해는 좀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깔맞춤 했어요. 제가 좀 깔맞춤 좋아해가지고. 작년에도 노란색 많이 쓰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근데 올해는 좀 어두운 계열의 노란색. 흰색도 있는데 네. 흰색은 아마 가끔 착용할 것 같고 네. 스파이크도 흰색,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다 깔맞춤 하시는 건가요? 네, 다 깔맞춤 했어요. 아, 글러브도 다 깔맞춤 하시는 건가요? 네, 글러브도 다 색깔도 똑같이. 아, 13인치 정도. 혹시 각인 따로 하시는 건가요? 이거 제 그건데 네. 그 저기 이거 만들어주는 데서 네. 시그니처 이거 만들어줘가지고 아. 이거 경기용 글러브예요. 연습용 글러브 따로 있나요? 연습용을 맞췄는데 그거는 11인치가 엄청 작게 좀 공 잡을 때 더 연습되게 아. 끝까지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하나 맞췄어요. 곧 나올 겁니다. 아, 경기용 하나 연습용 하나,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연습용이 안 나와가지고 아.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좀 혼나는데 아. 세트도 3-3 반에 네. 30.5온스 이렇게 치면 864g이 딱 나오는 거. 그럼 배트는 색깔 같은 거는 고려 안 하고? 색깔 이렇게 아. 원래 검은색 써보려고 했는데 네. 뭔가 이게 돌 때 네. 흰색이 보여야 배트가 아. 도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아. 심리적인 걸 좀 네, 심적인 걸 중요시하는데 아. 장비는 혹시 글러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하타케야마 글러브고요. 네. 3년 정도 된 거 같아요. 네. 색깔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한 색깔인데 아, 네. 다들 별로라 그러더라고요. 어, 괜찮은데요? 저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호수는 보통 1년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네. 글러브가 좀 딱딱해가지고 일단 여기 엄지랑 이쪽 심이 좀 두꺼워요. 호수는 따라 야수 글러브에 비해서 여기 바닥면도 좀 두껍고 아, 네, 아무래도 네. 강한 공을 받으니까 손의 충격을 좀 감소하기 위해서 아. 여기 이니셜이 구자욱 돼 있습니다. 자욱이 형이 주셨거든요. 오~ 좋아가지고 제가 아직 못 버리고 있는데 오래 쓰려고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욱이 형 잘 쓰겠습니다. 내 선호하는 색깔 같은 거? 무조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무조건 좀 파란색. 그럼 다 파란색이에요. 경기 형이랑 차이점 같은 거 있으실까요? 차이점은 진짜 좀 오래된 글러브. 뭐요? 장비 소개. 어, 해주세요. 선수, 선수, 장비 소개. 장비. 파란색 쓰나, 노란색 쓰냐? 연습용, 시합용. 오. 오. 글러브는요? 글러브 이거. 글러브. 그. 아, 비밀. 일본에서 훈련해가지고 들었네요. 아, 이거 연습용 글러브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시합 쓰고. 연습용 글러브 따로 없으세요? 그때 익숙해져서. 이건 태인이 형이 네. 써는 거죠. 신인 때 유격수 머리 위로 치라고. 아. Size the bigger at first base is better because it just makes it easier to catch the ball. I like the blonde and black. I got a couple of these. And I did design. I designed a lion's colored glove, but I need to go home and, when I go home and get it. And then bats, not bats. I like Birdman and then Victus. Those are my favorites. Colors don't really matter. 일단 색깔은 전 거의 일단 원톤 살 색깔 많이 써요. 나무 색깔. 네. 근데 솔직히 색깔은 그냥 이거 쓰는 거고 네. 생각 없이 네. 느낌이라는 게 느낌이 좀 더 잘 보여가지고 아. 네. 여기 DJ 킴. 어? 왜 DJ? 아 동진 킴. 동진 킴. 저는 그냥 심플하게 E하고 백넘버 쓴다. 심플한 거 좋아해가지고 항상 두 개씩 가지고 다녀요. 약간 쇼세관 나갔을 때 아. 썬더 나갔을 때도 포지션별로 다르니까 네. 성규 선수님요? 전 글러브 3개 들고 다니는데 네. 에어 글러브 2개랑 네. 일루 글러브는 혹시 몰라서 배트는 일단 버드맨 브랜드가 이제 버드맨이라는 브랜드고요. 이제 와이프 이니셜 어. 모델은 네. 여기 아쿠냐 선수 모델이고 길이가 33인치고 네. 860 정도 860g. 세트마다 이렇게 다 각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은 뭐 기성품 사는 게 아니면 보통 이제 그 이 이니셜은 꼭 새기는 한번 확대 한번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검은색을 선호를 하는데 네. 살면서 처음으로 샀던 왼손잡이 글러브가 갈색이었거든요. 추억을 한번 되새겨보고 아.
소리가 소왓 이거는 직접 쳐보고 싶어요. 아 네, 제가 매직으로 그 빈지노 노래 중에 소왓 있잖아요. 네. 뭐 제가 플레이 할 때만큼은 조금은 이기적으로 생각하자. 아, 이제 내가 할 네. 것만 생각하자 그런 의미로 네, 적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